오늘 성금요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을 기억하고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입니다. 어디 계시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또한 이런 환난과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선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완전히 변할 수 있도록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피를 향하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끓고 정말 올라와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과 죽으심을 바라보지 않고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있게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갈보리로 지금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멀리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에서 설교 듣는 거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지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하나님 말씀 펴기 전에 조용히 한번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에 빛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있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조용히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전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어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클리커 좀 주시겠어요? 오늘 성금요일인데 이사야서 53장을 한 주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한번 그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때가 이르네. 우리의 죄를 지고 He bore our sin.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53장은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이사야가 700년 전에 기록한 그런 메시아닉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70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자그마치 700년 전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전체를 다 한 번에 설명하기가 좀 벅차지만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마치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 21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그의 고난받으심,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의 높이 들리심 이런 게 그대로 나와 있는 놀라운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서를 잠시 설명 들으면 이사야 53장은 예수의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높이 들리심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마치 십자가 앞에 지금 내가 앉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카멘테이터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구약의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좋아하시죠? 구약의 로마서라고도 부르고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다섯 번째. Fifth Gospel.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성금일 Good Friday에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서 53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주님의 가신 길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53장은 히브리 말로 쓰여진 시입니다. 히브리 포엠입니다. 포엠.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적으로 잘 써 있습니다. 아주 유창한 히브리 말 그런 시로 써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섯 개 행이 있습니다. 사행시가 있는데 우리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은 오행시입니다. 오행시. 근데 한 행, 스탠자라고 하는데 한 행이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세 절. 세 절. 그래서 다 합쳐서 15절이죠. 15절을 세 절씩, 세 절씩, 세 절씩, 세 절씩, 세 절씩 나누면 다섯 개의 행이 됩니다. 다섯 개의 스탠자가 됩니다. 이걸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쓰여진 시이기 때문에 다섯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게 마치 이렇게 화살표 같이 되어 있습니다. A, B, C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B가 있고 다시 A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를 카이스틱 그런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A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절 B가 있고 또한 세 절 C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B로 돌아와서 네 번째하고 두 번째가 같은 B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종의 고난에 대해서 적혀 있고 다섯 번째는 다시 A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의 그 종의 승리와 높이 들리심이 적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스트럭처를 이해하면 이 책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A, B, C, 다시 B, A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세 절씩 시작하는데 A는 52장의 마지막 세 절이고 그 다음에 53장 12절을 B, C, B, A 이렇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근데 이걸 알고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갈보리 십자가의 깊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복음을 깊이 이해하십니까? 깊이 믿으십니까? 이사야는 그러므로 복음의 선지자, 십자가의 선지자, 부활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가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53장 오늘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52장 13절, 14절, 15절이 첫 번째 스탠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섯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스탠자 행은 52장 마지막입니다. 세 절. 근데 그게 뭐에 관한 거냐 하면 그 첫 번째 스탠자는 그 고난의 종,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servant of the Lord라는 그런 servant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의 승리와 높이 들림이 적혀 있습니다. 그거로 시작합니다. 승리로 시작합니다. 고난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승리와 높이 들림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탠자 그 52장에 보면은 뭐가 적혀 있냐면 그 하나님의 종이 높이 들리는데 그 내용이 서브타이틀이 뭐냐면 그분의 구속의 승리, 구원의 승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 종이 높이 들릴 것이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승리가 있고 하나님 예수의 높이 들림이 있었습니다. 내 종이, 그 여호와의 종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 종이 열방의 왕들을 놀라게 하며 입을 통하게 될 것이다. 이 그 우리 고난의 종이 오셔가지고 이루신 그 승리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통해서 열방의 왕들이 놀라고 정말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5절에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 그가 와서 뿌릴 것이요, 스프링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릴 것이요, 그 피를 온 열방에 뿌릴 것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약에서 스프링클 한다는 뜻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종이 와가지고요, 온 열방에 뿌릴 것이요, 피를 뿌릴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수의 피가 열방에, 온 세상에 뿌려지고 정말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스타인자, 그의 이름이 존귀하심을 받을 것이고 정말 그 귀한 지극히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고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 종이 존귀하심을 받고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질 것이다가 첫 번째 스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탠자는 53장 1절, 2절, 3절 B라고 그랬죠. 이따가 네 번째하고 두 번째가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같은데 이 1절, 2절, 3절은 뭐에 관한 거냐면 그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3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뭐를 시작하고 있냐면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으리요.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많이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하고 그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는데 믿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구약 때도 없었고요.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외칠 때도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외치는 것을 믿었느냐, 누가 들었느냐. 이사야가 그 고난의 종을 고난받으시고 선포하시는데 듣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받았냐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멸시함을 받았습니다. Despised,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Rejected.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간고와 질고를 아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했습니다.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분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과 하나라고 외치는 미친 자다 라고 하면서 그를 완전히 리젝트해버리고 그를 멸시하고 배척해버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의 승리로 시작하고 두 번째 스탠자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 멸시받은, 고난받은 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A, B, C가 있는데 이 C가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가장 센트럴한 C, 가장 센트럴한 메시지인데 그건 뭐에 관한 거냐면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 어떤 사명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그런 미션을 갖고 오셨는가. 근데 그 서브타이틀이 뭐냐면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여호와의 종입니다. He's the sin bearer. 그
curse bearer for us. 4절, 5절, 6절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큰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실로 그는, 그가 다 멸시받고 버림받았지만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우리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들으십니까?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가 마땅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유명한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일부러 이 파워포인트를 줄을 맞춰서 해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들으십니까? 그가 찔리고 상하고 그리고 징벌받고 그리고 피로 흘림은 다 우리를 위합니다. Substitution.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의 핵심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여기서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 복음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신, 대속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찔리고 상하고 징벌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3장 6절, 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스탠자의 그 정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고 제갈 길로 갔거늘. 인간은 다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이게 인간의 컨디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파운데이션한 truth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 종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놀라운 antithesis. 정말 대조적인 게 있는데요. 우리는 다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5절에서 보는 건 뭐냐면 대신, 대속,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 대신, 대속이고요. 6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죄악을 그 고난의 종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종이 하신 가장 중대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대한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Despised and rejected. Yet,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Sin bearer, curse bearer, 우리의 죄를 그가 지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그가 지셨습니다. 나무에 달렸을 때 그게 저주인데, 그게 내가 달려야 하는 자리인데 그분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과 신학이 뭐냐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피
penalized and substitution. 그래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면 substitutionary death, penalized substitutionary, penal substitutionary death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그분이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그 for가 hooper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리에, 내 대신에, on behalf, in the place of,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리고 살이 찢기신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스탠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 6절에 서머리를 다 하면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고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양들은 다, 우리 인간들은 다 양 같아서 그냥 제 각기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계획과 예언과 그런 복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아들에게 담당하시고 그 고난의 종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스탠자 A, B, C가 있고 이제 네 번째가 다시 B로 돌아갑니다. 즉 고난으로 돌아갑니다. 고난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고난의 끝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복음서가 바로 생각나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또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여기 예수님 그 고난의 종을 두 개의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어린 양, Lamb of God, 또 하나는 그냥 sheep, 그냥 양으로 얘기하는데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 있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둘 다입니다.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순복하시는 그런 양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받을 형벌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으리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죽음입니다. 대신 죽으신 죽으심이지 마땅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이 어떻게 마땅합니까? 그건 마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어리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게도 시커먼 속에서 예수의 죽음이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죠. 9절에 그분의 고난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는 강포를 행지 아니하였고 No violence. 그분은 대적하고 싸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양 같았습니다. 끝까지 이 땅에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그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잠잠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기억하십니까? 요한은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지 아니하였고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No deceit,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러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이, 즉 그분이 결국 고난으로 죽으셨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묘에 묻히게 됐는지, 그 동굴 묘가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었습니다. 부자. 그게 이미 700년 전에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종, 그 고난이 어린 양과 같이 정말 피 흘려 죽어주셨고, 양과 같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양은 죽으러 가면서도 털강자 앞에서 잠잠합니다. 순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순종하는 아들이었으니까 십자가 갔겠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림자인데요. 이삭이 그때 17살, 18살쯤 됐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20세쯤 됩니다. 만약에 힘으로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미친 노인네가 아들을 잡으려고 그럴 때,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이삭이 덤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같이 순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스탠자, 다섯 번째는 10절, 11절, 12절인데 A, B, C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가 B고 다섯 번째가 다시 A로 돌아옵니다. 즉 그 고난의 종이 승리합니다. 또 비둘기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서 53장에 부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부활의 메시지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한 받게 하기를 원하사. 여기 놀라운 로마서의 복음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 put Jesus forward. 아버지께서 직접 거기다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종 예수를, 당신의 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 It was the will of God. 무엇으로 세우시기를요? 속건 제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guilt offering. 죄를 위해서 바쳐지는 목숨으로 바쳐지는 동물, 어린 양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활에 이제 그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는데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길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그분이 죽었다면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데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 seed,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이 길어지리라. 부활의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계속됩니다. 11절은 더 확실하게 부활의 그 승리가 나타납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가 수고한 것을 죽었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부활하시고 다시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종, The servant of the Lord,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이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의 의로운 종, 예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 고난의 종을 얘기하고 있죠. 나의 의로운 종이 한 일을 기록합니다. 무엇을 하셨냐면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리라. He will make many to be accounted righteous. 완전히 로마서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치 로마서 4장 25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을 He will make many to be accounted righteous. 왜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대신 완전히 지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하여 내어줍니다. For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여기 many라는 뜻이 나오죠. 여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셨고요.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적혀져 있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을 직접 bear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맡기셨나요? 아니면 그 죄악을 아직도 짊어지고 계신가요? 질고를, 고통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병을, 우리의 그 두려움을, 우리의 그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걸 다 짊어지고 계시나요? 그것을 대신 짊어주시고 Sin bearer, curse bearer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마지막 12절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어떤 그런 inheritance를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리라. 전쟁에서 누가 이기면 어떻게 하죠? 그 패한 자들의 그 모든 스포일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 고난의 종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He poured out his soul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센텐스가 뭐냐면 실상은 yet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He bore the sin of many.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He bore the sin of man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세상이 매우 불안합니다. 매우 어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루에 700명, 800명씩 뉴욕에서 죽어갑니다. 하루에 700명, 800명씩 죽어갑니다.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아직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지금 팔짱 끼고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책을 하나 보았는데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지금 정말 대표적인 이벤젤리컬 프리처 리더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앤 크라이스트라는 책을 어제 발간했습니다. 어저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쉽게 다운로드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에 관한 거냐면 지금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약 70대 초반인데 지난 70년을 살면서 당신도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저녁이랑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요. 여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다 말하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도 충분한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아웃브레이크,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그가 여섯 가지를 서제스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웃브레이크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냐면 그 죄와 그 영적 추악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은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책임 없는 말 같이 들리지만 이것보다 성경적인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을 보면 모든 고통과 모든 클라미티와 모든 그런 재난과 모든 질병은 죄를 통해서, 죽음은 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이런 모든 고통과 재난과 죽음은 내추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아웃브레이크가 뭔가, 어떤 구체적인 죄가, 어떤 구체적인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는 건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정말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죄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람에게 어떤 심판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일을 하면서 또한 아픈 사람을 고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혹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육체적인 것으로 벌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있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 내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어있지, 이런 영적인 것이었고 moral적인 그런 죄악이었는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 병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모든 클라미티가 오고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즉 육적인 physical한 그런 클라미티들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영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영적으로 죽이면 되지, 죽으면 심판받으면 되지 왜 육체적으로 밖에 그렇게 하였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God put forward physical world under a curse so that physical horrors that you see and it will become a vivid place of how horrible sins.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를 그 저주 아래 심판 안에 노브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게 정말 처절하고 추악하고 두렵고 무서운가를 보면서 죄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백신이 없고 출만이 없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 이렇게 추악하고 무섭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런 physical evil, 그런 지금 보이는 모든 physical한 이런 추악함을 보면서 it's a signpost, 표대가 되고 그림이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였는데요. 저는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런 사인포스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딱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형벌이 아니고 이것이 purifying agent입니다. It's not punitive, but it is purify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condemn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죄악을 구체적인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목사들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네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네요. 하나님, 내가 내 재물을 다 내 거로 생각하고 살았네.
나는 엉터리였네요. 나는 형편없는 놈이었네요. 나는 가짜였네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형벌이 아니고 not punitive, not punishment, but it's pure. 교회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건성으로 다닌 사람들은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추악한 것을 보느냐? 내가 죄를 이렇게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라. 그 죄를 지고 가신 예수께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200나라 이상 150만 명 이상이 지금 임팩트했다고.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Historic calamity. Historic death and fear. 그런데 오늘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과 죽음이 그것만 못하겠습니까? 지금 200나라에 전 세계에 지금 막 벌벌벌벌 떠고 있는데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괴로움 다 떨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단번에 그 지신 그 죄악과 그 질고와 고난이, 찔림이, 상함이 죄 그것만 못하겠습니다. 그것만 못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죄악, 그 짐이 그것만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게 우상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없는가? 내가 우리 자식들을 우리 하나님 위에다 놓고 있지 않은가? 내 재산과 내 앞날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우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직 모르는 분들은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무섭지요? 두렵지요? 굉장하지요? 역사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게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트럼펫,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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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나팔을 불고 계시다. 라고 파이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과 평화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화합니다. 우리 인류가 평화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벗기다. 주께로 나오십시오. 건성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건성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나오십시오. 진심으로 돌아서십시오.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분은 높이 들리실 것입니다. 열방의 존귀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높이 들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분을 붙드시는 여러분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짊어지시고 지금 전 세계가 받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전 세계에 받는 이 고통보다 다 합친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좀 받으셨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니 그분께 항복하고 나오십시오. 항복하고 나오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내 안에 죄악이 있는가 성령께 여쭈십시오.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성령께 여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경히 여기고 있지 않은가 여쭈십시오. 내가 허튼 소리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여쭈십시오. 여쭈십시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껍데기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는 척 하는 게 아니지요.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중심으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난을 다 지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다 지셨습니다. 그분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갈보리로 나오십시오. 오늘 지금 나오십시오. 절대로 건성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껍데기로 나오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는 회개하는 마음 나오십시오.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전심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피로 주고 사신 생에 아버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데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 그 여호와의 종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과 한몸 되어서 살아드리는 우리의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도 병원에서 아파하는 모든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시고 예수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세상이 고통받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교회 위해 전 세계 모든 그런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